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일본이 벨기에 패해서 탈락한 날 일본 선수단과 응원단의 뒤처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일본인들은 눈물로 범벅이 된채 봉지에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썼던 라크룸은 먼지 한톨 없이 깨끗했고 탁자에는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메모가 남겨졌습니다. 이렇듯 일본인은 남에게 폐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로스베네딕트는 그런 문화가 일본을 집단주의 사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일본 내에서도 지나치다는 반성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일본에서 열린 18세 이하 아시아 야구대회 결승 이후 이와는 대조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대만을 물리치고 우승을 한 뒤에 마운드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운드에 빈 페트병을 그대로 두고 나와버린 겁니다. 대회 관계자가 통역에게 페트병을 치우라고 말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표팀 감독은 이 문제를 묻는 일본 기자에게 어린 선수들이 흥분했고 배려가 부족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부각한 일본 언론의 시각에 한국팀 우승에 대한 질시가 전혀 없었다고볼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되돌아 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운동을 시키는 근본 이유에 대한 것이죠. 승부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스포츠를 통해서 준법, 정직, 책임, 협동, 소통, 배려 같은 것들을 깨닫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얼마 전 우리 대학생 가치관 조사에서 81%가 고등학교 시절은 사활을 건 전쟁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10에서 40% 대인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서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스포츠에서도 경쟁과 승부욕만 배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번 패트병 사건은 보기에 따라서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9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패트병 세리머니의 그늘이었습니다.